그런 경계가 어딨어. 지켜야 될 게 어딨고 지키지 말아야 될 게 어딨어. 그러면 다 아, 조금 더 재밌게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음악은 그냥 묻히기엔 너무 아깝다라고 항상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미디어라는 좋은 기회가 우리한테 찾아온다면 정말 열심히 또 해서 그 기회를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옛날에 그 홍대와 이러면서 거기에 오는 또 반발심 TV쇼 같은 데를다가 막 그건 영혼을 팔아먹는 짓이야 막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션 프로 나갈 때는 네. 프로 이름이 슈퍼스타 K였어요. 네. 그래서 그냥 슈퍼스타가 되고 싶었어요. 나가면 일약 스타들은 모르겠지. 차를 뭘로 사지? 약간 이런 거군요. 그렇죠. 네. 갔다 오면 뭔가 세상이 달라질 것 같고 뭘 하든 우리 이름을 알리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슈퍼스타 K 나가서 그 후에 뭐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라는 표딱지가 붙더라도 일단 알리고 보자. 우리는 음악에 자신 있으니까. 내가 실력이 자신 있으니까 이걸 내가 보여주고 싶고 그게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생각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잘 나가지도 않았고 떨어지면 울고 이제 나라를 잃은 사람처럼 울어요. 근데 요즘에는 뿔을 날리고 가요 지금. 좋다. 잔나비도 봤어 그럼? 저희 울었어요. 저희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잔나비는 오디션 프로그램도 해봤고 네. 오프라인에서의 고생도 고생들을 해봤고 모모했어요. 버스킹도 했었잖아요.